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건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착실하게 여러분들 오늘 뭐 이거 매번 해봐야 여러분들 뭐 그 저도 피곤하고 하니까 오늘 토요일이니까 오늘 다 마칠게요. 예. 우선 2023년도 4월 5일 날 실시했던 보궐선거를 총정리하겠습니다. 예.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총정리 결과는 하나도 손을 안 댔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자와 낙선자를 구분하기 위해서 법률로 명시된 후보별 득표수를 전산을 통해 분석한 겁니다. 그리고 후보별 득표수에 내재되어 있는 존재하는 정확한 뭐죠? 예. 득표수 증가와 감소라는 그것을 찾아내 가지고 조작을 밝힌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를 가지고 선거 사무를 담당한 사람들이 저한테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자기들이 발표한 데이터를 컴퓨터를 이용해 가지고 자기들이 만든 데이터의 규칙, 수학적 관계식을 찾아낸 겁니다. 뭐 다른 거 하나도 한 게 없습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우선은 이번에 실시했던 4월 5일 재보궐선거는 국회의원 선거가 하나였고 그다음에 교육감 선거가 하나였고 그다음에 기초의원 선거가 두 군데였고 그다음에 창녕군수가 아마 이제 뇌물사건으로 물러났기 때문에 창녕군수 그다음에 또 광역의원 수가 있고 기초의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의 미니 국회의원 선거고 미니 전국 동시 지방선거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뭘 우리 함께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2024년도 보궐 이 총선 국회의원 선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그냥 그대로 예고하는 예고전입니다. 마찬가지로 2027년도 대통령 선거에서 무슨 짓들을 할 건지를 그냥 예고하는 겁니다. 1차 예고편이 6월 1일 지방선거였고 그다음에 한 여러분들 10개월 후에 실시된 4월 5일 재보궐선거가 여러분 예고를 한 거고 똑같은 일이 2024년도 총선에 생길 것이고 똑같은 일이 여러분도 언제 또 생기겠습니까? 2027년 대선에 생길 것이고 꼭 같은 일이 2028년도 전국 동시지방선거 구회에서 생기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보면은 전북 전주시 완산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경남 창녕군수 보궐선거, 그다음에 광역의원 보궐선거, 경북도의회의 구미시 제4선거구, 그다음 경남도의회의 창녕군 제1선거구 도의원 선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군구청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라고 하죠. 기초자치단체에 의해 울산 남구 나선거구, 충북 청주 나선거구, 전북 궁상 나선거구, 경북 포항 나선거구, 그다음에 이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울산시 교육감 보궐선거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작은 선거였지만 뭐 다양한 그 조작범들이 앞으로 어떻게 작업을 할 건지를 우리에게 너무나 명확하게 가르쳐준 그런 선거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저는 뭐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이야기 안 합니다. 단호하게 여러분들 이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뭔고 하니까 2024년 4월 5일 날 실시했던 보궐선거 재보궐선거에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분석한 결과 찾아낸 규칙입니다. 예. 여러분 한번 보시죠. 국회의원 보궐선거 전주 완산구을 조작값 0% 조작규모 0표입니다.
조작 안 했습니다. 시군구청장 보궐선거 창녕군수선거 조작값 0% 조작규모 0표 조작 안 했습니다. 조작을 하지 않으면 조작값이 0%가 나옵니다. 광역의원 보궐선거 구미 제4선거구 경북도의원 선거 조작값 0% 조작규모 0표 조작 안 했습니다. 여러분들 뭘 이야기합니까? 오야 마음입니다. 전산조작범과 선거사기범들이 본인들이 봐주고 싶으면 여러분 손 안 대는 겁니다. 전주 완산골 손 안 댄 겁니다. 창녕군수 손 대봐야 될 수 없으니까 손 안 댄 겁니다. 경북도의원 선거 여러분 손 안 댄 겁니다. 대봐야 여러분들 별로 실익이 없으니까. 경상남도 여러분 도의원 선거 창녕 손 안 댄 겁니다. 손을 안 대면은 조작값이 0%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본인들이 원하면 다 손을 대는 겁니다. 울산 남구 나 선거구 조작값 15%입니다. 국민의힘 후보가 받은 100장당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15장을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먹은 겁니다. 얼마를 이런 총표를 이동시켰냐. 절반은 이런 빼앗고 빼앗은 만큼 더하니까 절반은 빼앗고 절반을 더하죠. 조작하는 방법이. 조작규모는 832표입니다. 국민의힘 후보가 빼앗긴 득표수는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15%에 해당하는 416표입니다. 전국에 다 원하는 대로 이런 조작할 수 있는 겁니다. 오야 마음입니다. 오야. 주인장 마음입니다. 충북 청주의 나 선거구. 기초자치단체 의회 의원입니다. 20% 훔친 겁니다. 국힘당의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20장을 더불어민주당 후보한테 넘기는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서 득표수를 만들어낸 겁니다. 총 몇 표를 이동시켰느냐. 조작을 몇 표를 했느냐. 770표를 했습니다. 770표 가운데 절반인 385표를 국민의힘 후보한테 빼앗아가지고 385표를 더불어민주당 후보한테 더했으니까 385표 곱하기 2가 되면 득표수 증가, 득표수를 증가시키고 감소시키는 방법입니다. 전북 군산도 여러분들 다 조작을 했습니다. 5%. 군산을 왜 이름 조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100표당 5장을 뭐죠? 국힘당 후보한테 빼앗아가지고 원래 여러분들 이 동네는 더불어민주당 동네지 않습니까? 그렇게 조작 안 하더라도 될 건데 왜 조작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20표밖에 안 했습니다. 10표 빼앗은 겁니다. 경북 표황 15% 조작값. 국민의힘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15장을 훔친 겁니다. 훔친 표수는 185표입니다. 국힘당 후보가 빼앗긴 사전투표 득표수 자기가 받은 득표수 가운데 185표를 빼앗긴 겁니다. 그 185표를 마이너스 처리하고 그다음에 그걸 플러스 처리하게 되면 마이너스 185 플러스 185니까 제로니까 투표자 수는 변함이 없지. 눈 깜짝할 사이 여러분들 그냥 표를 이동시켜버리면 표시가 안 날 걸로 본 겁니다. 더하고 빼고 했으니까 185 곱하기 2니까 379표를 이동시킨 겁니다. 울산 광역시 교육감 선거는 아주 심하게 조작했습니다. 조작값이 35%입니다. 우파 교육감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35장을 좌파 이름 교육감 후보가 먹은 겁니다. 총 여러분들 정감. 득표수를 이동시켜서 불법적 이동시킨 표수가 17,562표입니다. 그 가운데 절반인 8,114표를 우파 교육감 후보한테서 빼앗은 겁니다. 8,114표 정도 빼앗기는데 어떻게 당선되겠습니까? 당선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방법을 여러분들이 2024년 총선에 또 할 겁니다. 그러니까 총선에서 서울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당락이 되게 1000표 2000표에서 결정이 되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5000표 6000표를 빼앗아 가게 되면. 이런 짓들을 여러분들 한 겁니다. 이런 짓들을 해가지고 모든 권력을 다 훔친 겁니다. 울산 교육감 보궐선거의 조작 규모와 빼앗긴 득표수는 선거구의 평균값 기준으로 총 투표자 수 24만 8,332표의 7.07%를 증가시키고 감소시킨 것입니다. 때로는 사전투표 투표자 수 24.78%의 득표수 증감을 시킨 겁니다. 선거가 선거가 아닙니다. 나라가 나라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닙니다. 나라가 부패해도 이렇게 부패할 수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아닙니다. 대한조작국이죠. 여러분들은 민주시민이 아닙니다. 조작신민들이죠. 신민. 신하 여러분들, 신하 밑에 여러분들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 여러분들 이게 그냥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에서 일어난 결과를 그냥 압축해서 정리한 겁니다. 뭘 우리가 알아야 되냐. 예. 필요한 곳에는 필요한 만큼 훔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울산에는 15% 훔치고 충북 청주에는 20% 훔치고 전북 군산에서 5% 훔치고 경북 포항에 15% 훔치고 울산 교육감 35%를 훔친 겁니다. 심지어 기초의원까지 훔치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시도지사 선거, 시장, 군수, 구청장 선거, 교육감 선거, 광역의회 의원 선거, 기초여러분들 의회 의원 선거까지 모두 다 조작이 되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기초의원도 다 조작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억울하다고 여러분들 외쳤던 그런 뭐 그런 분들이 좀 있었죠. 뭐 통영 나 선거군가 하는 데서 도저히 자기가 당선 안 될 수가 없는데 갑자기 여러분들 선부가 바뀌었다. 기초의원도 다 조작을 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나라가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걱정을 해야 될 사안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아무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나는 그냥 나라가 완전히 맛이 갔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누구 밑에서 치루진 선거입니까? 문재인이 밑에서 치루진 선거입니까? 이게 윤석열이 밑에서 치루진 선거입니다. 양정철이나 조혜주나 건순이나 이런 사람들만 나무랄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윤석열 정부 하에서 치루진 두 번째 공직선거입니다. 윤석열 정부 하에 치루진 모든 공직선거가 다 조작이 된 겁니다. 내가 여러분들 뭐 이 문제 안 다루려고 했지만 그래도 예? 아무도 이런 이야기를 안 해줄 거니까 예? 그래서 그냥 오늘 예? 뭐 토요일 날 오늘 그냥 하루 딱 여러분들 그냥 이야기하고 끝내는 겁니다. 완전히 나라가 여러분들 뭡니까 다 넘어간 겁니다. 나라가 망하는 일입니다. 무슨 뭐 미사일 핵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기 대하면은 체제가 내부의 적들의 공격에 의해가지고 헌정질서가 완전히 와해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적에 대한 피하 구분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여당 내도 있고 야당 내도 있고 사쿠라들이 다 포진되어 있는 겁니다. 침묵하는 국민들은 정말 내 경고를 새겨야 될 겁니다. 이거는 나라가 망하는 길입니다. 나라가 그냥 망할 것이다 아니고 이렇게 거의 절반 이상은 망한 겁니다. 나라가. 386 운동권 출신들이 참 야무지게 대한민국 요리해 먹은 거죠.
보통 사람들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죠. 선거를 어떻게 여러분 손을 댈 수 있습니까? 뭐 완전히 나라가 간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 우리가 특별하게 이제 의미 부여를 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 하에서 공직선거가 이렇게 심하게 오염됐다는 겁니다. 문정권 하에서 이런다 오염된 게 아니고 문정권 하에서는 다섯 번 이런 공직선거가 있었고 윤석열 정부 하에서는 두 번 선거가 있었습니다. 모두 다 오염됐는데 문정권은 그냥 문정권이라고 칩시다. 문정권 하에서 이런 치러진 선거는 에? 워낙 원래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렇다고 칩시다. 윤석열 밑에서 한동훈 밑에서 이원성 밑에서 치러진 선거가 여러분 이 모양입니다. 나는 이 나라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말로 담아낼 수 없는 악인 겁니다. 불의, 부정의 이런 표현을 가지고 이런 악을 여러분 담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담아낼 겁니까? 선거마다 도둑질을 하는데 여러분 그걸 어떻게 여러분들 내가 언어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간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특별히 주의해야 될 것은 두 가지인데 조작값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거는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들 조작값을 넣어가지고 후보별 득표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뜻합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필요 없으면 여러분 조작값을 0을 넣어가지고 손을 안 대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어떤 선거든 간에 본인들이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은 그것에 맞는 득표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조작값을 여러분들 입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선거구에서는 승리할 수 없더라도 너무 큰 차이로 패배해서 안 되겠다. 우리가 얼굴을 좀 세우겠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또 승리할 수 없는 선거구도 조작을 하는 겁니다. 마치 2021년도 4.7 보궐선거 서울시장 선거와 부산시장 선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라가 돌아간 겁니다. 그 뭐 야 이 뭐 나는 이렇게 여러분 나라가 그냥 형편없는 나라인지 몰랐습니다. 한 번 정도는 세상에 악한 놈들이 있으니까 그럴 수 있다 칩시다. 일곱 번째 여러분들 이런 짓을 하는 겁니다. 일곱 번째 이런 일어난 것을 다 이런 까발게 가지고 다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하는 겁니다. 검찰총장 출신? 특수통 출신? 예, 뭐 검찰총장 출신, 특수통 출신 그냥 그만합시다. 뭐 더 이야기 나오면은 뭐 동갑 함께 갑장 함께 여러분들 신뢰되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예. 엊그제가 여러분 4.19였죠. 예. 지금 한국의 기성세대들은 어마어마한 죄를 짓는 겁니다. 부패의 여러분들 그냥 카르텔에 다 가담해가지고 나라가 완전히 뭐죠? 예, 대한조작국으로 이름 확실하게 자리 잡도록 하는데 겁니다. 예. 부패의 여러분들 그냥 카르텔에 다 가담해가지고 나라가 완전히 뭐죠? 예. 대한조작국으로 이름 확실하게 자리 잡도록 하는데 여러분 저는 문제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정치 권력을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 선 정도까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은 창녕 군수 선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조작을 안 했습니다. 조작을. 조작해봐야 여러분 창녕 군수 선거에 좀 더불어민주당이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게 조작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전산 조작범들이 조작값 0%를 입력해가지고 예, 아무 일도 안 한 겁니다. 예. 보시기 바랍니다. 딱 이렇게 나옵니다. 분석을 하게 되면은 예. 창녕 군수 선거에는 사전투표에 13,248명이 참여했습니다.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분석해 보니까 어떤 종류의 규칙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어떤 종류의 규칙을 찾아낼 수 없으면 사전투표 조작수에서 0000이 다 나오는 겁니다.
가끔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0000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은 이 그래프가 차이값 그래프입니다.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입니다. 거소투표 차이값, 관내 사전투표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 차이값, 창녕읍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 차이값, 남지읍 고안면, 이런 차이값이 아주 작습니다. 예. 고작 해야 2% 남지읍, 고양면 4%, 성산면 3%. 그리고 여러분들 또 특별히 눈여겨보셔야 될 것은 플러스가 마이너스가 교체합니다. 차이값이 다 오차 범위 내로 작고 플러스가 3개, 4개, 마이너스가 2개, 플러스가 1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뭔가 하니까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가 뭐라는 이야기입니까? 자연수라는 겁니다. 손을 안 댄 수가 자연수입니다. 랜덤 넘버스라고 합니다. 무작위 수입니다. 난수입니다. 투표자들이 던진 득표수는 자연수가 돼야 됩니다. 자연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천방지축으로 플러스 값도 나오고 마이너스 값도 나오고 동시에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총투표 투표자 수가 3만 명이고 당일투표 투표자 수가 16,000명, 그다음에 사전투표 투표자 수가 13,000명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표본수가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모집단 3만 명, 당일투표 사전투표 여러분들 샘플 여러분들 16,000명 표본집단입니다. 표본집단 1. 사전투표 투표인수로 구성되는 표본집단이 13,000명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렇게 표본의 수가 크면 클수록 여러분 뭘 해야 됩니까? 각 후보가 얻는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이 같거나 비슷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1번, 2번, 3번이 선관위 발표된 자료입니다. 1번, 2번, 3번이 더불어민주당 성기욱 후보 사전투표 득표율 11%, 당일투표 득표율 10%, 사전 빼기 당일 차이값 1%, 아주 작습니다. 이게 정상선거입니다. 무소속 하종근 후보 사전투표 득표율 20%, 당일투표 득표율 22%, 사전 빼기 당일 차이값 마이너스 2%, 아주 작습니다. 정상선거가 되게 되면은 이렇게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이 거의 같거나 일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거 사무를 담당한 자들이 사전투표 이름들 조작을 하게 되면은 어떤 방법을 쓰든지 간에 달나라 방법, 화성 방법, 금성 방법, 뭡니까? 천태양 방법, 모든 방법을 다 총동원하더라도 선거 데이터에 흔적이 남게 됩니다. 바로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 사이에 엄청난 격차가 발생하면은 그거는 뭐 100% 조작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창녕 군수 선거는 차이값이 1%, 마이너스 2%, 1%, 0%, 플러스 1%, 0%가 나오는 겁니다. 정상선거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통계학의 기본 법칙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면은 선거 데이터 손을 대기가 참 두려울 건데 무식한 놈들이 이러면 용감하다고 배움이 짧고 하니 그냥 막 돌려준 겁니다. 그냥 돌려가지고 선거 데이터 발표하게 되면 멍청이들이 뭘 알겠냐. 그렇게 해서 우리끼리 다 으쌰으쌰 해가지고 10년, 20년, 30년, 50년 해먹자.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 중심에 더불어민주당이 있는 거고. 그 더불어민주당 586 운동권들이 했겠죠, 뭐. 그리고 지역 색채가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선관위 조직은 특정 지역들이 거의 다 장악을 하고 있겠죠, 뭐. 그렇게 해서 나라를 말아먹는 겁니다. 이 훌륭한 나라를, 이 괜찮은 나라를, 이렇게 이러면 어렵게 만든 나라를 다 말아먹는 겁니다. 나쁜 놈들이죠. 잠시 살다가는데 이번에 서세훈 씨 돌아가시는 걸 보시기 바랍니다. 길을 쓰더라도 이러면 언젠가 사람이 가지 않습니까? 자식들 생각하게 되면은 이렇게 여러분들 나쁜 짓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여러분들 그
보시게 되면은 이게 창녕 선거거든. 창녕 시장 선거. 차이값이 다 작지 않습니까? 예? 창녕읍 플러스 2, 남지읍 플러스 4, 성산읍 플러스 3, 대한면 플러스 4, 이 대한면 마이너스 1. 어마어마하게 작은 거죠. 이게 자연수라는 겁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후보별 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지 않습니까? 창녕 시장 선거는 전혀 손을 안 댄 거죠. 예, 그러니까 제야 전문가 여러분 작업 딱 해보니까 여러분 뭐가 딱 나옵니까? 예? 예, 이 조작값이 다 0이란 게 그냥 컴퓨터에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예? 조작하지 않았습니다. 딩동댕 창녕 시장 선거는 조작하지 않았습니다. 조작값 0%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조작을 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가 막 반복이 되는 겁니다. 선관위 발표된 자료입니다. 예, 선관위 발표된 자료. 예. 플러스 1.4 마이너스 1.9 플러스 1.1 마이너스 0.5 플러스 1.4 0 마이너스 0.1 예. 아주 작지 않습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선관위 발표된 자료가 예. 조작을 안 해놓으니까 예. 똑같지 않습니까? 제야 전문가 추정치하고 선관위 발표된 자료가 차이값이 일치하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창녕 씨는 다행히 조작 안 한 겁니다.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는 표를 던지는 투표자가 선거 결과를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는 표를 세는 자 전산 조직을 담당한 자들이 다 결정하는 겁니다. 구역질이 나서 난 이름들 이 인간들하고 같은 하늘 아래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구역질이 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뭐 돌아가는 겁니다. 본인들이 여러분들 뭐 실익이 없으면은 창녕 군수 보궐선거처럼 그냥 다 자, 여러분 이제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는 표를 세는 자 전산 조직을 담당한 자들이 다 결정하는 겁니다. 구역질이 나서 난 이름들 이 인간들하고 같은 하늘 아래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구역질이 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뭐 돌아가는 겁니다. 본인들이 여러분들 뭐 실익이 없으면은 창녕 군수 보궐선거처럼 그냥 다 예. 자 여러분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좀 흥미로운 것을 또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제야 전문가가 호기심이 강하신 분이 돼가지고 역대 창녕 군수 선거가 어떤 결과가 나왔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언제부터 조작을 했냐. 근데 여러분들 제야 전문가가 더 창발적인 것은 그러면은 창녕 군수 선거만 볼 것이 아니고 창녕군이 경상남도에 속하니까 경상남도지사 선거가 역대 선거가 어떻게 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은 투표지 분류기가 여러분 도입되고 난 다음에 선거를 조작하는 일들이 2017년 이전에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확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고 창녕군 사례만 보게 되면은 2017년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던 대선 이전에 여러분들 뭡니까? 조작의 흔적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만 열의가 있으면은 전국을 다 조사를 해보면 언제부터 여러분들 조작했는지 나오겠죠. 투표지 분류기가 전면에 이런 데 부상한 것이 2012년입니다. 2014년 선거부터 뭐죠? 예, 선거를 훔치는 겁니다. 항상 선거를 예, 훔치는 대상이 누군가 하니까 민주당 쪽입니다. 우익들은 바보 청취들이 많은 것 같아요. 표를 빼앗겨도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한번 보시죠. 예. 창녕시장 선거를 보시게 되면은
2024년도 보궐선거는 조작을 안 했습니다. 조작값 0%. 2022년도 제8회 지방선거 윤석열 정부와의 치러진 여름 지방선거에는 눈치를 봤습니다. 5%. 총 조작 규모가 546표. 빼앗은 표하고 더해준 표를 합쳐서 546표고 한정우 무소속 후보한테서 273표를 얻어가지고 더불어민주당 후보한테 더해줬습니다. 그래서 득표수 증감이 546표입니다. 2018년 여름 제7회 지방선거 홍준표 여러분들 당대표가 이끌었던 선거입니다. 창녕시장 선거는 10%를 조작을 했습니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이 아마 고향이 창녕일 겁니다. 총 조작 규모 표를 빼앗아서 더해준 것이 1462표고 그 당시에 표를 빼앗긴 사람은 국민의힘으로 출발했던 한정우 씨가 731표를 빼앗긴 겁니다. 가장 화끈하게 이름 조작했던 게 뭔가 2018년 지방선거입니다. 윤석열 정부 하에서는 정권이 바뀌고 나서 대단히 눈치를 본 조작을 한 겁니다. 조작값을 절반으로 낮춘 겁니다. 다행히 2014년 제6회 지방선거의 창녕시장 선거는 조작을 안 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한테 뭘 보여줍니까? 원하는 만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눈치를 보면 조작값을 낮추고 다시 이야기하면 조작값 5%라는 이야기는 표를 빼앗기는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5장을 예,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훔쳐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다음에 중요한 겁니다. 창녕군에서 있었던 경남도지사 선거를 보시게 되면은 아주 여러분들 중요한 시사점을 던집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여러분들 부정선거가 전산조작이 2017년 대통령 선거 이전에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저는 분석을 했기 때문에 그 이전은 의심을 하지만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2014년부터 조작이 시작이 된 겁니다. 여기가 투표지 분류기 일명 전자투표기가 도입되기 이후의 일입니다. 2022년 제8회 지방선거는 5% 조작했습니다. 눈치를 본 겁니다. 표를 빼앗긴 사람은 박완수 국민의힘 후보입니다. 창녕군에서 556표를 빼앗겼습니다. 그 표를 더불어민주당이 여러분 먹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표수가 어떻겠습니까? 556표 곱하기 2니까 1112표를 이동시킨 겁니다. 불법적으로. 2018년 제7회 지방선거에는 예, 화끈하게 조작했습니다. 싱가포르 북미회담이 여러분들 바로 선거 전날 있었죠. 예. 대성을 할 수 있는 명분만 세우면 모든 선거를 다 조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싱가포르 여름 북미 싱가포르 회담처럼 이벤트를 잘 하나만 만들면은 그리고 표를 빼앗기는 사람들이 뭔가 약점이 좀 잡힌 게 있으면은 그걸 여러분들이 여론 조작을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선거 결과를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2018년은 북미 싱가포르 회담 여러분들 힘입어가지고 화끈하게 조작한 겁니다. 15% 조작한 겁니다. 당시 국민의힘의 김태우 후보가 1168표를 빼앗겼습니다. 이때 아마 김경수 씨가 아마 이겼을 겁니다. 1168표를 빼앗고 1168표를 더해줬으니까 두 배가 되는 거죠. 1168표 곱하기 2, 2336표가 득표수 증감. 사전투표 조작을 위해 가지고 이용된 동원된 득표수입니다. 놀라운 것은 2014년 새누리당이 여러분들 할 때 홍준표 후보가 599표 10%를 빼앗긴 겁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더 안 할 겁니다만은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2017년 이전까지 이름 확장을 하게 되면은 투표지 분류기가 이름 도입되고 난 이후에 비로소 사전투표 조작이 본격화됐구나 하는 부분을 아마 그런 가설을 입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홍준표 후보가 경상남도 도지사는 됐지만 그때 몇 프로를 빼앗겼느냐 10%를 빼앗긴 겁니다.
그러니까 얼추 한 10% 정도 빼앗기게 되면은 표시가 안 난다고 여러분들이 이 전산 조작범들하고 선거 사기범들이 생각할 겁니다. 그래 화끈하게 이름 조작한 거 15% 2018년 북미 싱가포르 회담을 만들어 가지고 여론 마사지를 한 다음에 그다음 이름 선거 조작을 할 때 전산 조작 15%가 된 겁니다.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고 나서는 정권 초기지 않습니까? 한 달이 채 못 돼가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눈치를 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5%를 조작한 겁니다. 5% 이름 조작해서 조작 작게 했다고 이름 생각했는지 그다음에 일주일 만에 뭐죠? 지방선거를 진두지휘했던 박찬진 1963년생 광주 광역시 북구 출생 전남대학교 사학과 졸업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여름 석사 예? 사무총장 사무차장 겸 상무총장 직무대행으로 한 박찬진이라는 사람이 지방선거를 이끌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조작을 했는데 윤석열 정부가 뭡니까? 성진시키가 장관 만들어줬지 않습니까? 아주 중요합니다. 이 여러분 노란색 파트는 우리한테 아 이게 투표지 분류기가 도입되고 나서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언제나 조심님, 공박사님이 의로운 투쟁을 지지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뭐 마음이 아플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자식들 다 키웠기 때문에. 내가 마음이 아플 필요는 전혀 없는 겁니다. 저는 자식들 다 키우고 그냥 이제 여생 사는 거 아닙니까? 유튜브도 그냥 여생으로 하는 겁니다. 마음이 아파야 될 사람은 누굽니까? 자식을 여기서 키우는 사람들이 마음이 아파야 되는 거죠. 모든 이런 부정선거를 통해 여러분들 교육 현장을 다 장악한 다음에 애들 바보 멍텅지로 만드는데 부모들 가만히 있어요? 정신이 나간 거죠. 자식들이 이런 바보 천치로 만드는데 부모들이 가만히 있냔 말이에요. 저를 불쌍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나라가 이런 좀 더 잘 되면은 좋은 일이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를 뭐 내가 내 손으로 할 수 없는 것이고. 저는 살아오면서 제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하고 제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을 분명히 구분할 스타일이기 때문에 제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 있어서는 크게 아쉬움을 느낄 필요는 없는 거죠. 아쉬움을 안 느끼는 겁니다. 이 정도로 해가지고 뭐 그냥 입 다물면 할 수가 없는 거죠. 뭐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여러분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2014년 제6회 지방선거에서 10%를 조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야 전문가가 이런 본격적으로 분석한 자료는 2017년 그리고 2016년 총선은 조작이 안 됐죠. 2016년 총선은 거의 총상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의심이 되는 겁니다. 야 그러면 이게 2014년 지방선거부터 손을 댔단 말인가. 그건 뭐 확정적으로 그렇다는 이야기를 할 수는 없죠. 왜 그런 거 아니까 지금 샘플이 하나니까. 그 여러분들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창녕 역대 시장 선거를 보게 되면 그냥 뭐 자기들 입맛대로 여러분들 조작값을 쑤셔 넣는 겁니다. 5% 도둑질하고 싶으면 5% 넣고 10% 도둑질하고 싶으면 10% 넣고 뭐 좀 화끈하게 뭡니까 울산 교육감 선거처럼 35% 도둑질하고 싶으면 35%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마음대로 넣는 겁니다. 마음대로 넣어가지고 표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창녕시장 선거하고 가스단에서 정부군과 준군사조직인 예. 신속 지원군이 맞붙으면서 예. 북아프리카 수단에서 정부군과 예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울산 교육감 선거입니다. 성부를 바꿨습니다. 울산 교육감 선거는 2018년에도 조작을 했고 그래서 여러분들 좌파 교육감 후보가 당선됐고 그다음에 2022년에 조작했고
꼭 같은 좌파 교육감 후보가 당선됐고 12월에 공무를 수행한 중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남편 되는 분이 등장한 겁니다. 그래서 또 이긴 겁니다. 이번에 또 조작을 했고 한국 사람들 할 수 없어요. 뭐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교육감 선거입니다. 여러분 이 교육감 선거를 보시게 되면 여기에 천창수 후보는 다 풀렀습니다. 차이값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 차이값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플러스 12, 플러스 5, 플러스 7, 플러스 10, 플러스 5, 플러스 14, 플러스 8, 플러스 9. 무슨 말입니까?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하고 관내 사전투표 득표를 조작을 했다는 겁니다. 누구한테서 빼앗아 가지고 우파 교육감 후보인 김주웅 후보한테서 빼앗아 가지고 김주웅 후보의 차이값입니다.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 마이너스 12%입니다. 이건 완전히 미친 수치입니다. 이런 수치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5, 마이너스 7, 마이너스 9%,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8%, 마이너스 9%, 1억% 조작인 겁니다. 빼앗아가지고 옮긴 겁니다. 마이너스 12, 플러스 12, 마이너스 5, 플러스 5, 마이너스 7, 플러스 7, 마이너스 9%, 플러스 10%, 마이너스 5%, 플러스 5%, 마이너스 14%, 플러스 14%. 표가 안 나죠. 빼앗은 것만큼 대해주니까. 조작값을 35%. 김주홍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35장을 훔친 겁니다. 신정 1동에서 264표 훔치고 신정 2동에서 233표 훔치고 신정 3동에서 195표 훔치고 신정 4동에서 321표 훔치고 무슨 뜻입니까? 김주홍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35%만큼 동별로 다 훔치고 우편투표 관외 사전투표 훔치고 거소투표 훔친 겁니다. 그래프만 그려보더라도 100% 조작인 겁니다. 35%를 훔치는데 어떻게 당선되겠습니까? 우파 교육감 후보가 100장을 얻었을 때 35장을 훔쳐가지고 가져가는데 어떻게 그 양반이 당선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런 교육 현장을 다 장악을 한 겁니다. 좌파 교육감 후보들이. 2018년부터 다 이렇게 했으면 뭡니까? 좌파 교육감 후보들이 교육 현장을 다 장악한 겁니다. 대한민국. 예. 그렇게 해서 뭡니까? 그냥 정교조식 교육을 그냥 시키는 겁니다. 오늘 이 방송하는 공병원한 사람을 안타깝게 여기고 불쌍하게 생각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이 방송을 듣는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하게 생각해야 될 사람을 예? 자식들을 키우는 사람입니다. 나는 불쌍하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뭐가 불쌍합니까? 살 만큼 살았고. 원론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렇게 교육감 선거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예? 훔친다는 이야기는 대한민국의 선거 사무를 담당한 자들이 완전히 뭡니까? 특정 정치 색깔을 갖고 있거나 특정 지역 출신들에게 완전히 장악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걸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걸 다 묵시적으로 동의하는 겁니다. 누가?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원석 검찰총장, 김기현 당대표,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다 여러분 같이 뭡니까? 예, 이게 친구들인 겁니다. 뭐 경중이야 있겠죠. 이렇게 이런 선거를 하기 때문에 뭐 선거가 뭐에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그냥 자기들끼리 그냥 예? 전산 돌려가지고 그냥 로또 복권 따듯이 그렇게 그냥 찍어갖다 해주면 될 건데. 여러분 이 그래프만 보더라도 그냥 모든 게 다 그냥 나오지 않습니까? 동별로 몇 표를 훔쳤는지 김주홍
우파 교육감 후보한테 훔쳐가지고 어떻게 이동했는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12% 훔쳐가 12% 더해주고 마이너스 5% 훔쳐가 이런 플러스 5% 더해주고 마이너스 7% 훔쳐가 이런 플러스 7% 더해주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표가 전혀 안 나올 겁니까? 관내 사전 투표자 수에 마이너스 7%만큼 빼앗아가 플러스 7% 하면 더해주니까 플러스 7 마이너스 7이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딱 0이 되니까. 이렇게 선거 데이터를 만지게 되니까 여러분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이 62%, 당일투표 득표율이 53%, 차이값이 플러스 8%입니다. 천창수 후보 교육감 예, 좌파 교육감 후보 우파 교육감 후보 플러스 38% 사전투표 득표율, 당일투표 득표율 47%. 차이값 마이너스 8%입니다. 차이값이 플러스 8.441% 이렇게 이런 큰 값이 나올 수 없습니다. 이게 선관위 데이터입니다. 조작이 됐기 때문에. 차이값이 마이너스 8.441% 이렇게 큰 값이 나올 수가 없죠. 제가 하나도 과장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선관위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들 차이값을 구해보니까 어마어마한 수치가 나온 겁니다. 왜? 사전투표 득표율을 뻥튀기를 해놓으니까 누구를 당일 투표 득표율이 53%가 나오는데 천창수 후보가 여러분들 사전투표 득표율 어떻게 62%가 나옵니까? 말이 되는 짓들을 해야지. 당일이 53% 나오면 득표율이 사전투표 득표율에도 53 플러스 마이너스 0에서 한 3% 나와야 되는 거야. 8% 차이를 어떻게 만드니까 뻥튀기를 해줬으니까 빼앗았으니까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이게 이제 울산은 선거구가 5개입니다. 북구, 남구, 뭐 중구, 울주구 이래가지고 예. 그 대표 사례로 그냥 남구를 하나 선택했습니다. 김주홍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11,050표 가운데 35%를 훔친 겁니다. 그게 3,868표입니다. 35%. 이거를 천창수 후보가 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총 조작 규모는 3,868표 곱하기 2인 겁니다. 한 7천 몇 표 되겠네. 7,600 몇 표 정도 되겠네. 그래 천창수 후보는 조작을 안 했으면은 사전투표 득표율이 48% 정도 예상이 됐는데 61%로 뛰어오르고 김주홍 후보는 조작을 안 했으면 52% 정도 돼야 될 것 같은데 38%로 쪼그라든 거죠. 이렇게 이러면 큰 차이가 날 수 없는 것이 사전투표 참가자 수가 28,891명 어마어마하게 큰 수치이기 때문에 사전투표 득표율하고 당일투표 득표율이 비슷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울산 남구 같은 경우는 투표에 참가한 총 인원수가 6만 9천 명 사전투표의 여러분들 인구가 2만 8천 명 당일투표 인구가 4만 명입니다. 이렇게 큰 표본인 경우에는 특정 후보의 당일 투표 득표율과 사전 투표 득표율이 거의 비슷하거나 같아야 됩니다. 1번, 2번, 3번이 선관위 발표된 자료입니다. 천창수 후보 사전 53%, 61%, 당일 53%, 격차가 플러스 8%입니다. 조작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김주홍 사전 투표 득표율 38%, 당일 투표 득표율 47%. 차이값 마이너스 8% 일어날 수 없지 않습니까? 1번, 2번, 3번이 선관위가 발표한 공식 데이터입니다. 여기서 35%의 표를 훔쳤다는 것을 발견하고 훔친 것을 다 원위치 시켜준 것이 4번, 5번, 6번이지 않습니까? 4번, 5번, 6번이 원위치 시킨 거죠. 김주홍 후보가 조작을 안 했어도 패배했네요. 예. 조작을 안 했어도 1381표를 패배했을 겁니다. 그런데 조작을 해가지고 39,120표 대 34,000표니까 한 9,000표 차이로 이긴 걸로 그렇게 발표를 했네. 그런데 뭐 누가 이기든 관계없이 조작하면 안 되죠. 투표는 모든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돼야 투표 결과가 맞으니까. 울산 선거가 여러분들 이렇게 조작이 돼가지고
이런 조작을 해놓으니까 선관위 발표된 자료의 차이값을 여러분들 구해보면 전체 평균값의 차이값입니다. 천창수는 플러스 8%, 김종은 마이너스 8.6%입니다. 어마어마한 차이죠. 예.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후보 사이에 격차가 이렇게 큰 것은 일어날 수 없는 것. 예. 표를 조작을 해놓으니까. 예. 화끈하게 조작했네요. 울산 교육감 남구 사례입니다. 꼭 같은 게 더 이상 소개 안 합니다. 북구, 중구, 남구, 울주군 또 한 군데 있을 겁니다. 예. 뭐 다 같습니다. 35%씩 다 조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누가 친정교조 후보를 선거 때마다 도와줍니까? 한국의 좌익의 뿌리라는 것이 이렇게 깊습니다. 나라가 넘어간 겁니다. 나라가. 좌익의 뿌리가 이렇게 깊은 겁니다. 선거가 완전히 탈취된 겁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런 새 정권이 등장했는데도 어김없이 뭐죠? 친정교조 후보와 함께 35%씩 여러분들 빼앗아주는 겁니다. 그게 의미하는 바가 아주 여러분들 신대합니다. 정권이 바뀌었는데 5% 조작하는 것도 아니고 7% 조작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놓고 조작한 겁니다. 35%를 훔친 겁니다. 그거는 뭔가 하니까 절대 윤석열 정부가 선거 문제를 다룰 수 없을 거라는 확신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나라가 완전히 저는 넘어갔다고 봅니다. 겉은 멀쩡하죠. 그리고 뭐 그동안 쌓아놓은 것도 있고 하니까 좀 당분간은 굴러가겠죠. 그러나 사람은 눈에 안 보이는 걸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선거를 다 훔친 겁니다. 35%지.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윤석열 정부 하에서 35%를 도둑질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강심장입니다. 2022년도 지방선거 전국 동시지방선거는 조작값을 확 낮췄거든요. 새 정부가 등장했기 때문에 눈치를 본 겁니다. 그런데 교육감 후보는 이렇게 노골적으로 그냥 조작을 한 겁니다. 일반적으로 교육감 후보를 조작을 많이 합니다. 2022년도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서울교육감선거의 조전혁 씨는 종로구에서 50% 60% 정도를 빼앗긴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를 조작하는 전산 조작범들과 선거 사기범들은 대단히 정치적 색채가 명확한 겁니다. 정당 후보보다도 정교조 여러분들 친정교조 후보를 훨씬 더 강하게 밀어주는 그런 겁니다. 나라가 좌익들한테 완전히 포획이 된 거죠. 좌익들한테 완전히 포획이 된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정돈이 된 겁니다. 울산 교육감 선거 한번 종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종합 결과입니다. 한번 보시게 되면은 울산 교육감 보궐선거는 울산엔 다섯 구 선거구가 있습니다.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조작값은 다 동일 조작값 35%입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히 큰 수치입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공직선거에 비해서 교육감 후보의 조작값이 높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윤정권 하에서 35%를 전국에 동시에 여러분들 조작을 했다는 이야기는 윤석열 정부를 아주 물러본 겁니다. 조작규모 총조작규모 득표수 정감의 여러분들 규모가 중구는 5064표 남구는 7736표입니다. 이 가운데 절반은 빼앗습니다. 빼앗은 것만큼 여러분들 당선시켜야 될 사람을 밀어주기 때문에 빼앗긴 득표수가 친 여러분들 우파 교육감 후보인 김주홍 씨가 빼앗긴 득표수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고 나서 공직선거 두 번을 다 조작을 한 겁니다. 2024년 총선
저는 뭐 거의 조작할 걸로 봅니다. 2027년 대선 거의 조작할 걸로 봅니다. 그래서 권력이 넘어가겠죠. 그다음 그 사람들 안 내놓을 겁니다. 왜? 선거를 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아우성 치더라도 관계없죠. 왜? 그냥 선거를 이름들 장악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이 표가 아주 여러분들 시사하는 바가 크죠. 그래서 이제 이게 참 고된 일인데 이걸 다 조사한 다음에 평균값 기준으로 전체를 몇 프로 정도 가져갔냐라고 이렇게 사전투표 조작률 기준으로 보니까 김주홍 후보가 3만 4,232표를 받았는데 그 가운데 예, 그 가운데 아, 몇 프로입니까? 예, 11.36%를 여러분들 가져간 겁니다.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그래서 총 조작 규모가 24.78%입니다. 그러니까 울산교육감 선거에서는 사전투표 투표자 수가 10만 5,480명인데 이 가운데 24.78%만큼 여러분들 득표수를 이동시킨 겁니다. 득표수 증감을 시킨 겁니다. 뭘 위해 가지고? 사전투표 조작을 위해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사전투표 득표율 기준으로 천창수 후보는 10%를 올려주고 그다음에 김주홍 후보는 11%만큼 빼앗은 겁니다. 사전투표 득표율 기준으로. 그러니까 조작을 안 했으면 천창수 후보는 사전투표 득표율이 56%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10%만큼 표를 밀어줘가지고 67%가 된 겁니다. 김주홍 후보는 사전투표 득표율을 조작 안 했으면 44% 나와야 될 것 같은데 표를 빼앗아가지고 여러분들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율을 보게 되면 32%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뭐 다 자료를 만져가지고 발표하니까 여기 뭐 그대로 다 나옵니다. 예. 이게 이제 보시게 되면은 선관위 발표된 자료입니다. 이게 천창수 후보의 득표수, 김주홍 후보의 득표수, 백분율 기준으로 해가지고 예. 천창수 후보가 사전투표 득표율이 64%를 받았고 그다음에 김주홍 후보가 34%, 격차가 30%씩 나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 거죠. 어떤 선거에서도 이렇게 큰 차이가 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하고 여러분 가짜를 비교한 것은 이게 가짜고 왼쪽이 이게 오른쪽이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표를 계산해 보시려면 천창수의 가짜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가 13,551표인데 진짜 천창수 후보는 11,019표밖에 못 얻은 겁니다. 선관위 발표 김주홍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은 7,234표인데 진짜를 구해보니까 9,765표가 되는 겁니다. 왼쪽은 가짜 오른쪽은 진짜입니다. 차이를 구하게 되면 쑤셔 넣어준 거 1번 그다음에 빼앗은 거 나오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들 이제 총투표 그 총득표수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7%만큼 훔친 겁니다. 이거는 사전투표 투표수가 아니고 총투표 투표자 수입니다. 24만 8천 명 가운데 7% 정도.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표를 다 훔친 겁니다. 아무도 여러분들 이런 거를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 한국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나는 완전히 가버렸다고 봅니다. 이만큼 지금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도 이야기 안 합니다. 아무도 관심이 없고 예. 벌 받을 겁니다. 벌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예. 여러분 놀라운 것은 국회의원 선거만 여러분 훔치는 게 아니고 시도지사 선거만 훔치는 게 아니고 시군구청에 의해 기초의원들도 훔치는 거 아닙니까? 기가 차지 않습니까? 아무도 관심이 없고 예. 벌 받을 겁니다. 벌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예. 여러분 놀라운 것은
국회의원 선거만 이런 훔치는 게 아니고 시도지사 선거만 훔치는 게 아니고 시군구청에 의해 기초의원들도 훔치는 거 아닙니까? 기가 차지 않습니까? 예. 울산 남구 나 선거구 울산 남구 의회 의원입니다. 이것까지 손을 대는 겁니다. 신문들이 대서특필합니다. 울산 남구 보선 여당 패배 이준석 심각한 상황이다. 조작해가지고 여러분들 패배했는데 절대 인정 안 합니다. 대한민국 언론하고 이준석이는. 이준석이 울산 패배 심각한 상황 강남도 안심 못한다. 이렇게 여러분들 뭐죠? 분위기를 조성하는 겁니다. 예. 이게 큰 틀에서 보면 여론 마사지를 지금부터 하는 겁니다. 울산 패배 심각한 상황 강남도 안심 못한다. 여러분 이렇게 톡 해가지고 여론기관을 동원해가지고 원하는 만큼 여론을 만들고 그다음에 그대로 뭡니까? 결과를 뭐죠? 그냥 조작감 돼가지고 만들어버리면 되는 거죠. 예. 이준석 표 제일 잘 나오는 울산 남구 패배는 심각하다. 그래서 이 친구는 진짜 문제가 많은 겁니다. 예. 울산 남구 의원 보선 여당 패배 이준석 심각한 상황 강남도 안심 못한다. 완전히 부역자를 한 겁니다. 여러분 울산 남구는 오지게 여러분들 표를 훔쳤습니다. 이 보시죠. 울산 남구 선거 결과입니다. 최덕종 더불어민주당 플러스 9% 플러스 6% 플러스 6% 지금부터 이미 작업이 시작된 겁니다. 총선 승리를 위해 가지고 이미 4.7 보궐선거부터 작업을 한 겁니다. 신상현 국민의힘의 기초의원 후보 마이너스 9%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입니다. 관내 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9%를 빼앗아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의 최덕종 기초의원이 먹은 겁니다. 5투표소에서 이런 데 참가한 관내 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6%를 빼앗아가지고 6%를 먹은 겁니다. 선관위 발표된 자료를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어마어마한 이름 조작이 발견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여러분들 후보 울산 남구 기초 사전투표 득표율 54% 당일투표 득표율 48% 차이값 이꼴은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 7% 어떻게 당일투표에 48%를 얻은 사람이 사전투표에서 껑충대가 54% 나옵니까? 조작을 한 겁니다. 사전투표를 조작을 해가지고 54%로 뻥튀기를 해준 겁니다. 7%만큼. 국민의힘의 기초의원 당일투표 득표율 52% 사전투표 득표율 46% 어떻게 이렇게 여러분들 차이가 납니까? 어? 선거가 여러분들 표본수가 크기 때문에 당일투표 득표율과 사전투표 득표율이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 거죠. 마이너스 7%인 겁니다.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13%에 해당하는 득표수를 이동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패배하죠. 그래서 여러분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에서 조작값을 여러분 찾아낸 다음에 수정해가지고 여러분 구해보니까 이렇게 수치가 작지 않습니까? 차이값이. 조작한 것을 다 여러분 제거하고 나니까 더불어민주당 기초의원 후보는 사전투표 득표율이 47% 당일투표 득표율 48% 차이값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의 여러분들 후보 기초의원 후보 사전투표 득표율 53% 당일투표 득표율 52% 차이값 없지 않습니까? 거의. 이게 정상투표란 겁니다. 이게 여러분 위에가 선관위 발표 득표수입니다. 다 조작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럼 조작 어떻게 했냐? 이게 딱 나오지 않습니까? 15% 훔쳤네요. 울산 남구 나 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어떻게 성공했냐. 15% 표를 도둑질한 겁니다. 국힘당의 신상현 후보가 2775표를 얻었는데 15%인 416표를 훔쳐가지고 더불어민주당 최덕종 후보가 가져간 겁니다. 416 곱하기 2 총 이동한 득표수 몇백 표가 여러분들 몇십 표가 이러면서 승부를 결정하는데 416표를 이러면 빼앗겼으니까 당연히 패배하죠. 이준석이 정말 참
하나님 벌하시겠죠. 윤석열이 한동훈이 바보 아닙니다. 기다려보세요. 많이 기다리세요. 선거가 지금 뭐 1년도 안 남았는데 뭘 더 기다리겠습니까? 3월 8일 날 당대표 선거하는 거 보세요. 기다릴 수 있습니까 그게? 세상 살면서 직시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있는 그것을 그대로 볼 수 있는 용기, 지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망하는 수밖에 없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국민들이 다 침묵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대통령이 다 침묵하니까. 이게 뭐 나라입니까 이게?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일본이 선관위 발표된 자료가 53%를 사전투표 득표율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진짜 구해보니까 47%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국힘당의 신상인 후보가 679표로 승리한 선거입니다. 진짜를 구해보니까 신상인이 6712표를 얻고 민주당 후보가 6034표를 얻어야 되는데 15% 이런 사전투표 득표율을 조작을 해가지고 몇 표로 만들었습니까? 최덕종이 6450표, 신상인이 6296표를 얻은 걸로 해가지고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승리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 다 뭡니까? 이미 시작이 된 겁니다. 2024년도 여러분 총선에 기반 조성을 위한 여론 마사지가 시작이 된 겁니다. 이렇게 선거를 뭐 다 만든 겁니다 그냥. 예? 국힘당의 이름 6712표를 얻어가지고 민주당의 6034표를 얻은 사람한테 679표 차이로 승리를 한 선거를 예? 신상현 기초위원 후보와 함께 15%를 빼앗아가지고 몇 표로 만들어버렸냐. 더불어민주당의 최덕종이 6450표를 얻고 국힘당의 신상현이 6296표를 얻은 걸 해가지고 여러분들 몇 표 차이입니까? 한 150표 정도 차이로 더불어민주당이 이긴 걸로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신문들이 다 떠드는 겁니다. 울산 남구 선거가 큰일 났다. 예? 앞으로 이런들 강남에서도 저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다 준석이는 또 계속 떠드는 겁니다. 예? 심각한 상황이다. 강남도 안심할 수 없다. 대한민국은 망한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더 심각한 것은 아무도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는 그렇게 이런 부패하고 그렇게 위선적이고 그렇게 거짓인 사람들이 어떻게 여러분들 나라 일을 하겠습니까? 오늘 뭐 토요일 날 여러분들 열받으라고 하신 이야기는 아니고 제가 그래도 이제 뭐 선거 문제를 다루었으니까 어제 그동안 한 3주 정도 작업을 해가지고 그 제야 전문가가 이제 발표를 한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저한테 글을 보내줬기 때문에 하루 딱 사이를 두고 제가 총정리를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늘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 총정리를 하면은 뭐 정리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죠. 예. 그러니까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의 득표수를 분석해 보니까 국회의원 선거, 창녕 군수선거, 광역의원 구미 창녕은 조작을 안 했는데 심지어 기초의원인 보궐선거까지 다 조작을 했더라 이야기죠. 울산 당구의 15%, 충북 청주의 20%, 전북 군산의 5%, 경북 포항의 15%. 이건 뭘 이야기하는 거 하니까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투표자들이 선거 결과를 결정하는 사회는 아니라는 겁니다. 투표를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만큼 조작값을 입력해가지고 후보의 득표수하고 득표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의 아주 절정이 울산광역시 교육감 선거였습니다. 친 우파 교육감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의 35%를 빼앗아가지고 승부를 바꾼 겁니다. 총 17,562표를 표를 이름 조작했는데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예. 여러분 오늘
방송을 통해서 뭐 제가 여러분에게 실망감을 드리려고 하는 의도는 전혀 없고, 예. 뭐 죄가 있다면 아는 죄죠. 아는 죄. 예. 아는 죄 때문에 그래도 이 이야기를 뭐 아무도 안 하고 할 수가 없으니까 이왕 했으니까 2023년도 4월 5일 날 실시했던 보궐선거가 대부분이 다 사전투표 조작을 한 선거고 그 방법은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문정권 하에서 5번 그리고 윤석열 정부 하에서 1번 2022년 지방선거 실시됐던 그런 전산 조작 방법을 그대로 활용해 가지고 선거를 치렀고 일부 언론에서 떠드는 울산 광역시 교육감 선거나 울산 남구 나 선거구도 조작값 각각 35% 15%를 적용해 가지고 승자를 패자로 패자를 승자로 만든 선거였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더 이상 표를 던지는 사람들이 득표 순을 결정하고 득표율을 결정하는 그런 사회가 아니다. 그런 것을 그냥 뭐 조갑제나 이런 정규제처럼 그냥 뻥 그냥 뻥뻥뻥뻥뻥뻥뻥 이런 게 아니고 예. 오로지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분석해 가지고 득표수 안에 내재된 존재하는 표가 이동한 정확한 수학 공식 관계식을 찾아낸 다음에 진짜 득표수하고 선관위가 발표한 가짜 득표수를 비교해 가지고 이렇게 조작값하고 조작 규모를 다 만들어낸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딱 하루만 오늘 방송하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참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낮에는 생업하고 밤에 작업을 해가지고 3주가 걸렸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뭐 울산 이렇게 하면은 그냥 울산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울산 광역시에 35% 교육감 선거를 조작했구나 이렇게 아시겠지만 그거를 하기 위해 가지고는 5개 선거구를 다 분석해야 되고 5개 선거구를 다시 뭐죠 평균치를 구해야 하는 그런 고된 작업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 작업이 3주 정도 걸렸습니다. 예. 걸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뭐 2024년은 예. 기적 중의 기적 슈퍼 울트라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조작합니다. 예. 그리고 2027년도 대선 예. 슈퍼 울트라 조작이 일어나지 않는 또 조작합니다. 그리고 권력은 넘어갈 겁니다. 예. 그럼 그 다음 다시 되찾는 일은 대단히 어려울 겁니다. 선거를 장악한 자들이 결국은 영구집권을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은 뭐 본래 주제대로 시사로 다시 복귀해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